네,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200명 넘게 쏟아졌고,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접촉자만 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오늘 사망한 67살 남성은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입니다.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그동안 호흡곤란 증세로 경북대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습니다. 이로써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청도 대남병원 6명, 대구와 경주 각각 1명입니다. 확진자 10여 명은 중증인 상태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4분 정도가 산소치료 등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심각한 그 위중한 환자라고 보고 계시는 분은 두분 정도가 현재 계십니다. 지난 18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어제와 오늘 사망자만 5명, 신규 확진자가 220명을 넘어서면서 누적 환자는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연령과 직종에 상관없이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접촉자는 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의 증가는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된 대량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고 있는 징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는 지난 18일, 19일부터 그 상황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찰관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구 캠프워크를 방문한 미군 부대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서는 농협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설 폐쇄와 함께 직원 15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일주일째인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지역사회 유행을 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